안녕하세요. 다이다육입니다. 오랜만에 제가 오후 시간에 거리대 아이들 영상으로 한번 담아봅니다. 요 아이들은 제가 은진의 다육에서 품었던 아이들인데 지금 저희 집 거리대에서 이렇게 노숙하면서 아이들이 짱짱해지고 있는 중입니다. 먼저 하나씩 한번 눈 맞춤 해볼게요. 요 아이는 가르시아. 너무너무 멋지죠, 그쵸? 요 아이가 요 겨자색 둥근 화분에 이렇게 싣게 됐는데 이 아이 너무나 잘 어울려요. 이렇게 이 손톱 끝으로 아주 점을 빨갛게 찍어서 너무나 멋스럽습니다. 아르시아. 그리고 옆에 아이는, 이 아이는 프랭크 뭉크. 이 아이도 아주 날렵하니, 이 아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. 이 아이는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입장 끝으로 이 아이도 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물듬이 있는데 이 아이 보세요. 너무 이쁩니다. 가르시아. 올여름 너무 잘 나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.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. 그리고 다음 아이는 아이코 이리스. 아이코 이리스. 이 아이는 연꽃 같아요. 이렇게 보면. 그쵸. 입장 바깥으로는 이렇게 빨갛게 못 들고 가운데 안에는 또 이렇게 아주 초록한데 이 아이가 조금 더 바깥 생활하면 어떻게 물이 드는지 궁금합니다, 저도. 그리고 옆에 아이는 맥스몬. 이 아이는 저희 집 올 때 물이 조금 빠져서 왔었는데 지금 거리대 생활하면서 이 아이가 물이 이렇게 붉은빛에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. 네, 맥스몬. 서로 엉덩이를 이렇게 딱 붙이고 등지고 앉아있는 이 아이 쌍둥 맥스몬. 그리고 옆에 아이는 시리. 이 아이는 이두 근생 시리. 이 아이도 많이 이렇게 짱짱하게 지금 굳혀지고 물도 많이 들었어요. 저희 집에 오면서. 이 거리대 생활이 참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끝에 아이는 레드 환타지. 이 아이도 제가 간수를 해줬다니까 이렇게 입장이 아주 만지면 부러질 것 같아요. 지금 이걸 보면 꽃대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꽃대는 조금 더 지나면 위로 더 올라오면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여기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저희 집에 있는 아이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. 속에 그래도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. 이 아이는 이제부터 성장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독일 샴페인. 이 아이도 이렇게 엉덩이를 서로 맞대고 있는데 이렇게 입장 속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있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애플타임. 이 아이는 삼두근생인데 이 아이도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. 애플타임. 그리고 이 아이는 온종 엘리자베스. 이 아이도 아주 이뻐요. 이뻐. 진짜 이쁘다 소리가 절로 나오니까 너무나 이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방울복랑금. 설탕, 알설탕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땡글땡글하게 지금 이 아이 이제 굳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입장이 떨어진 쪽에서 이렇게 보면 자국들이 많이 달렸어요. 이쪽도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?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여기 거리대에서 계속 노숙을 시켜보려고요. 어떻게 지금 성장은 잘하고 있는데 요 바깥 생활에 좀 적응을 시켜서 여름을 잘 날 수 있게 해줘야 될까봐요. 그리고 이 아이는 토스카넬리. 이렇게 보시면 토스카넬리. 손톱이 아주 예술입니다. 이렇게 근사하죠, 그쵸?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요 아이는 제가 영상에 올린 5일장에 있는 친정집 같다는 나무랑 꽃이랑 다육에서 이 아이는 SP로 이름 없는 아이를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. 근데 이 아이가
가게에 있을 때는 너무 초라했었는데 쪼글쪼글하니 제가 이렇게 간수를 시켜주고 했다니까 입장도 이렇게 펴주면서 멋있어요. 속입장도서 물드미리 들어오는데 과연 이 아이 이름은 뭘까요? 아직은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는데 조금 지켜보고 아이 변화를 보고 난 뒤에 이 아이의 이름은 제가 또 장명을 한번 해줘야 될까봐요.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햇살 가득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. 그쵸? 이렇게. 그리고 옆에 이렇게 1호 거리대 아이들도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러블리 로즈 보세요. 너무 이쁘죠? 물이 들어와서. 진짜 꽃 같다는 느낌이, 장미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샴페인도 이제 조금 입장 끝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. 안에서 물을 쏙 빼갖고 아주 좀 보기가 싫었었는데 이렇게 바깥 생활하면서 이 아이가 색이 조금 올라옵니다. 그리고 이쪽은 까망이 아이들. 근데 아이들이 영 이쁘지가 않네. 까망이 아이들이, 그쵸? 이 아이는 루시안인데 이 아이는 화분이 이제 작은 것 같아요. 아이들이 화분 바깥으로 다 넘쳐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 아이는 주말에 분갈이를 해줘야 될까 봐요. 도테랑도 너무너무 이뻐요. 이렇게, 그쵸? 도테랑 색감이 어찌나 이쁜지 하나 더 품어와야 될까 봐요. 홍비도 이렇게 입장으로 라인 그리면서 잘 지내고 있고, 사과꽃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수양이 될라는가. 옆에 자구도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. 이쁘죠? 이렇게 오늘 오후 시간에 거리대 아이들 눈맞춤 한번 해보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